그래서 세로비가 14 하기로 했고요. 열심히 하였네요. 오케이.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뭔가요? 그렇죠.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뭔가요가 뭐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저것들은? 여러 개죠. 그러면 is라고 받아요? day로 받아요? day로 받죠. 그래서?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카이트가 열인데 왜 카이츠가 됐죠? 그렇죠.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day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예. 자, 아까 시험부터 한번 주시면 될까요? 시험부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는 거 찾아서요. 두 개 오케이.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저것들은 풍선들이에요? They are balloons. Balloon 쓰기 조금 까다로운 연습 좀 해봤나요? 오케이, 좋아요.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오케이, 풍선은 공같이 생겼네요. 풍선은 공같이 생겼어요. 공. 그렇죠. 그래서 풍선 안에 공 보여요, 저기. They are balloons. 풍선 안에 공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저것들은 뭔가요? 그렇지.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그것들은 카드들이에요. They are cards.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those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건데요. those의 일단 뜻은 뭐죠? those의 뜻은 그렇죠. 저것들. 그러면 저것들이 있으면 저것도 있겠네요. 저것은 뭐죠? 그렇지. that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 이것이 있죠. 이것.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자, 이것은 this죠. This. This is. 이건 뭐뭐야 할 때 this 쓰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것이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이것들도 있겠죠. 이것들은 뭐예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These. This, these. 내가 that, those. 됐습니까? 자, 얘들 둘의 공통점은 가까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의 공통점은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저거, 저거. 그렇지. 됐습니까? 근데 한 개 있을 때는 this, that. 여러 개 있을 때는 these, those. 됐습니까? 자, that이나 this는 한 개니까 비동사 뭐랑 같이 쓰겠어요? 비동사 중에서. 그렇죠. this is, that is 할 거고. 그 다음에 those나 these는 여러 개니까 비동사 뭐랑 같이 써요? are. 오케이.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is이고, 얘들은 뭐니까? they니까 it is, they are. 됐습니까? It is, they are. 됐습니까? 자, 얘는 이 그림은 다음번에 또 그려볼 거야. 그때는 네가 그려줘야 돼. 내가 다 그렸잖아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라고? this. 여러 개는 this.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그래서 여기서 지금 those. 멀리 있는 여러 개를 보고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대화입니다. What are those? 됐습니까? They are kites. 그러니까 those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있는 여러 개라 그랬죠. 멀리 있는 거 한 개였으면 that이고, 자, 이거랑 비교해서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물어볼 때는 뭐야? What is that?
What are 대시입니까? What is 대시입니까? 왜 What are 대시 아니고 왜 What is 대시죠? 가르쳤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연이다. 어? 저게 뭐야? 그랬더니 어? 그거 연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뭐예요? 그때는 It is a kite죠. 그래서 이 어는 어떨 때 써요? 셀 수 있는데 한 개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뭐야 했더니 한 개니까 이시고 이시니까 이즈고 한 개니까 어고 됐습니까? 충격을 하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 민준이 많이 늘었어. 맨날 속썩이들이 실력이 팍팍 늘었어. 선생님 저 여기 몇 분만 앉아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풍선 여러 개니까 balloons 하고 있고요. 여러 개니까 it이 아니고 day고요. day니까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다 했어? 공부? 그러면 시험 몇 점 공략 걸어? 시험 몇 점 공략? 몇 점 맞을 거야? 0점. A, B, C 중에서 뭐 받을 거야? 난 D. 난 F. 어? 제니 뭐 맞을 거야? 난 너무 동남이 B. B를 받기로 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은 balloon인데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이게 아니거든. Ball, ball. 그 다음에 오오가 뭐대요? 우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balloon, balloon. 오케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자리가 난리예요. 같이 앉으려고. 오케이. 같이 앉지 마. 자, 그러면 카드에서 얘가 A가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아, 되죠.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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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our. 여기 소리가 our, do. C는 C나 큰데, 여기서 큰데서 card. 여기 무슨 자리 있어요? 여기 없어. 아니? 오케이. 그 다음에 balloon이고요. 시계는? 쌤이다. 클락. 쌤의 방법은? 여기 방법은? 쌤의 자리가 없어요. 시계에 필요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뭔데? 밑에 까. 쌤 이거 좀. 이거. 그렇지.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가 될까? 그렇지. 선생님은 저 여기 O 들어간지 A 들어간지 헷갈려서 클록이라고 했어. 클록. O는 무조건 뭐 된다고 생각한다? O가 된다고 생각한다. 스펠링 외울 때는. 그러니까 클록. 이거 센 거. 오케이. 학원 거야 한번 쓰면 돼. 센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는 kite. 쓰는 방법은? 티이야. k-i-t-e.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i가 됐죠.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e가 소리가 안 나서 건너 건너집에 간다 그랬죠. 이런 물어본다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했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